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강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려고, 밤늦은 시간에 좀 찍고 있는데요. 우리 6월달을 이어서 계속 수강을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토익 강의는 신촌 YBM에서 빅 데이터로 좀 이름을 바꿨어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비정상 토익을 했는데 그 비정상 회담의 이름이 비정상 쪽으로 좀 오른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약간 볼 때마다 좀 자꾸 찔려서 네, 빅 데이터라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그냥 일반 단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강의를 YBM 신촌에서 주말반, 실전반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 개강은 8일이에요. 7월 8일. 토요반만도 있고 토일반 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좀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말반만 하게 돼서 여러분 제 강의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저하고 신촌에서 만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 인쇄소에서의 착오가 좀 있어서 여러분께 자료 배송이 좀 늦어진 점 너무나 죄송하고요. 자료 배송이 늦어진 관계로 제가 좀 며칠 동안 풀수 있는 문제를 좀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며칠간 좀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자, 화면을 바꿔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 사이트 여기 주소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utoeic.com이에요. 자, 여기다가 좀 쓰도록 하죠. 일단은 자료가 여러분한테 이제 나간 게, 자, 제2교재라는 게 있죠. 제2교재. S교재. 제 이니셜 일단 그냥 뭐 외우기 쉽거나 이제 제가 발음하기 쉽도록 한 건데요. S교재. 이게 매달 이제 오답노트가 들어갑니다. 매달 다른 교재로 제가 구성을 하는데요.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답노트라고 해서 첫 번째는 LC가 있죠. 10회. 10회 세트가 구성이 돼 있고요. LC. 1회부터 5회는 파트 2부터 4가 있고요. 6회부터 7회가 전 파트 다 들어갑니다. 총 100문제. 처음에는 이제 1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쉽다 보니까 집중을 좀안 하는데 시험에 가까워하다 보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트를 다 넣었고요. 두 번째가 오답노트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총 10강이죠. 문장 구조부터 해서 시제 수일지까지 총 10강이 해당되는 오답노트 20문제가 들어갑니다. 우리 세 달씩 이제 듣는 분들이 계세요. 한 바퀴 돌린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오답노트를 따로, 여러분들이 제 사이트, 가입했던 요 사이트 가입 시 적은 기재한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홀수, 연도, 선별안. 제가 직접 선별한 고난이도 문제가 있어요. 홀수 연도니까 17년. 17년 최근기 있죠. 15, 13, 11, 9, 7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설지 따로 올려드리고요. 문제 다 풀어드리니까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고, 하신다 해도 아마 대충 파트 5, 6는 한
한 3개 미만 정도 틀릴 만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년도를 공부하신 우리 지난달 수강생분들은 올수년도까지 다 완벽하게 좀 소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건 자세히 문풀도 드리고, 제가 작성한, 제가 직접 해설을 단, 해설지도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2교재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2교재는 개요를 설명한 교재죠. 안 써지죠, 갑자기? 네. 제2교재는 1강부터 20강까지에 대한 총 문법의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어휘까지 정리가 돼 있고,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의 어떤 개요, 8, 6하고 8, 7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잘 숙지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제2교재는 이제 변하지 않는 교재고, S교재가 매달 구성이 좀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요두 개의 교재를 실 거고요. 세 번째는 단어장. 홀수년도, 짝수년도. 제가 나눠서 이제 두 권으로 구성을 하는데, 맨 뒤에 있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품사들의 정리 단어는 좀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거기다 좀 붙여요. 그래서, 약간 어려웠던 어휘 문제 같은 경우, 지난번에 concentration 있었어요. concentration. 130 문제. 그런 단어들이 이제 추가 점점 되니까, 뒤에 부분이 매달 똑같다 할지라도, 이제 매달 약간씩 좀 추가되는 단어들이 몇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세트 문제가 총 6부가 배부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면 좀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에 대해서 숫자가 올라가면 이 자료는 제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utoeic.com을 들어가셔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서만 이제 자료의 다운이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는 모의고사가 4부가 배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로 아이디와 비번이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강의를 계속 보시고요. 휴대폰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니까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사이트를 제가 좀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자, 요 사이트 보시면은, 가입이 안돼 있으면 가입을 좀 하시고요. 그죠? 예. 자, 가입이 되면, 등업이 된과 동시에, 이 자료를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교재 자료란, 자, 여기에 제가 지원 관계를 업로드한 거, 있는데, 여기에, 또, 오답노트가, 업로드가 또될 겁니다. 그쵸? 예. 제 얼굴 조금 돌릴게요. 그 다음에, 세트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이쪽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쪽에서. 그 다음에, 세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 그 세트 자료의 번호에 따라서 자료가 올라가니까 요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 달에 올랐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봤네요. 와, 점수가 845에서 930으로 올랐다라고 우리 경희 학생 업로드를 좀 해줬는데, 오케이. 와, 갑자기 막 제가 으쌰으쌰 기운이 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요 사이트는 이제 그냥 이것저것 좀 열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열 때마다 아마 팝업 창으로, study plan이 하나 뜰 겁니다. 네, 그러면 그 study plan이 여러분 문자로도 이제 발송이 됐는데요. 보이세요? 안 보실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팝업장을 뜨는데, 5일, 6일, 7일, 8일, 또 7월달에 토익시험이 15일, 20, 30일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화보창 올 때는 요 스터디 플랜을 주간별로 제가 올려드리니까 오늘은 무슨 자료가 업로드 됐다라고 여러분 문자에 안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밀리지 않도록 좀 숙제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것들 여기 이제 세트 자료를 보시게 되면 환상기가 있어요. 환상기. 환상기는 보통 이제 어플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할 텐데요. 이걸 클릭하면 이게 환상기가 LC, RC 따로 맞은 개수를 넣게 돼 있습니다. 쪽박달, 대박달, 평달 이렇게 있는데 평달은 평범한 달이고요. 쪽박은 문제가 쉬운 달. 그래서 점수 배점이 좀짠 달이고요. 대박달은 점수가 좀 후한 달이에요.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시험이 쉬우면 점수를 좀 짜게 주는데 그거에 대한 게 그렇게 변별력이 이제 없는 거는 고득점자들일 거야, 아마. 예, 900점 정도에서는 평이하게 뭐 달이 어떻든 간에 그냥 부동의 층이 위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반영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저는 좀 느껴집니다. 자, 됐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하면은 일단 LC는요 제가 올리는 자료만 가지고 과제를 좀 충실히 하시면 그냥 점수가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자, 세트 문제 하시고요. LC 제가 올려드리는 거 하고 그다음 파트 2의 설명을 좀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의 내용들이 각각 하나씩 좀 올라가니까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제2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재수강 용하고 또 글씨가 자꾸 안 써지네요. 재수강 용하고 또 신규 수강생 용 이렇게 자료가 두 가지 있으니까 다 번갈아가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RC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세요. RC는 이렇게 제 사이트 다시 들어가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조수진 토 이렇게 치시면은 거기도 나옵니다. 문법 20 강의 보이시죠? 여기서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홀수달이기 때문에 1강부터 10강까지 해드리죠, 그렇죠? 자, 1강부터 10강까지 미리 미리 보는 것도 좋지만 이걸 또 클릭해서 일단 좀 쉬운 문법의 기호를 잡으시고요. 그죠? 순서 이렇게 가세요. 문법 강의를 꼭 들으세요. 문법 강의. 그 다음에 제가 교재에 대한 설명을 요약 정리했는데 이게 약간의 실전 스타일로 갑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 오답 노트를 풀으세요. 풀기. 자,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을 함과 동시에, 제 문풀의 강의를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세트는 LC, RC를 나눠서 너무나 이제 벅차다 하루에 다 하기가 점수대가 조금 아직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실전 스타일로 2시간을 좀 풀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세 세트는 LC, RC 나눠서 좀 하시고요. 나머지 세 세트는 LC, RC 다 합쳐서 하시고요. 자, 이거는 꼭 사용할 게 OMR 카드 형식의 답지를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 아까 보였던 뉴토익 사이트에 그 세트 자료 란에도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는 그 란에도 제가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마음대로 무한 뽑기 하셔서 프린트를 하셔서 꼭 답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하고 세트 문제를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LC는 스크립을 제가 좀 여러분한테 드리니까 틀린 문제, 파트 2 특히 틀린 거를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파트 3하고 파트 4는 스크립을 통해서 정독을 좀 하세요. 내용이 내가 좀 어색하고 들어보지 못했다, 새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힘들거든요. 숙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 3하고 4는 정독을 하면서 해석을 통해서 꼭 모르는 단어 챙기시고요. 그래픽이 좀 많이 시간이 벅차기 때문에
들으면서 읽고 그래픽 보고 정답을 체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또 이어져 있죠. 그래서 파이3가 세 문제 나오면 파이4는 두 문제 나오고 파이3가 두개 나오면 파이4가 세 개, 다섯 개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가 연이어서 있을 경우에는 앞 문제 해결이 안될때 빨리 읽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겁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래픽이 문제만 봐도 아 이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만큼 문제 내에서 이제 약간 힌트를 줄 때도 있습니다. 좀 뻔한 식으로 나오는 게이 그래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을 먹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좀 생각하시고 어떤 것도 나와봐 나다풀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이제 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이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는 한꺼번에 푸시면 안 되겠죠. 보통 일주일 단위로 제가 주간 단위로 올려드리는데, 한주 풀고 점수 확인, 그 다음 주 점수 확인, 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계단식이 좀 이상적인데, 정체다. 그러면은 중간에 숙제를 안 하고 있거나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하락이다. 그러면 뭐 더더욱 심각한 거고, 약간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 이런 상승에서 선생님 상승의 폭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오르는 것 같은데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점수 폭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900점에 이미 진입한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약간의 어떤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인데 성장통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이제 탄력을 받아서 쭉쭉 올라가는 그, 점에서 도착할 때까지가 좀 고생스럽기 때문에 계속 듣고 문제 풀고 독해 시간 정해서 좀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아주 뻥 뚫리고 또 눈이 좀 시원해지면서 답이 보여질 때가 꼭 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좀 진짜 명심하시고요. 꾸준히만 하세요. 삼습을 세 가지 삼습이 아니라 삼습은 이제 연습, 복습, 또 이제 예습 이렇게 좀 하는 게 삼습인데 삼함을 하세요. 꾸준함, 신속함, 그다음에 세밀함이 좀 독해에서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커리큘럼대로 좀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독해는 세트가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트를 푸시는데요. 보통 이제 3종 지문을 먼저 풀고 앞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그냥 순차적으로 푸시는 분이 있는데 독해는 NEA 147번부터 200번까지를 몇분 잡고 하시냐면 60분을 좋게 잡으셔야지 정확도까지 겸비한 신속도가 가능합니다. 정확도가 없는 신속도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확도를 겸비하는 신속함을 꼭 유지하시면서 60분 내에 풀도록 하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좀 45분에 풀었는데 그냥 읽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저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860점 맞았는데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6년을 좀 다녔던 학생입니다. 오자마자 860 나왔대요. 얘너 독해 어땠니? 시간 안 모자랐어? 그랬더니 시간 오히려 남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그 학생은 독해에서 좀 많이 놓쳤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일어났을 때 똑같은 860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물었어요. 어때 독해 다 풀었니? 그랬더니 이래요. 선생님 저 마지막 3중 지문 두 세트 정도 거의 찍었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욕심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학생한테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건 시간을 어떻게든지 좀 절약해서 그 학생의 시간만 만들어주면 뒤에 더 들어가서 문제를 맞춰서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LC의 점수를 일단 올리셔야 돼요. 한 460점 이상을 올리신 다음에 그게 이제 됐다. 이게 됐다면 그 다음에 RC의 파트 5를요 미리 다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언제? 파본 보세요. 파트 1의 디렉션, 파트 1의 문제 6개, 파트 2 디렉션이 없죠. 네, 파트 2는 문제가 7번부터 한 절반 정도까지는 좀 쉽고, 뒷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좀 딴짓하기를 하고 싶다면, 앞문제 정도는 좀, 들으면서 문제를 5를 더풀 수가 있는데, 많이 연습된 학생들은 파트 1을 풀면서 파트 5를 다푼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다면 파트 7은, 시간이 만들어져서 뒤로 갈 수도 있고, 또 뒷문제부터 먼저 푼다면 15분 남았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긴장감에,
파트 6를 푸는 것이 파트 5, 좀 나머지 뒷문제. 만약에 여러분들 115번까지 풀었다, 125번까지 풀었다, 그럼 121번부터 146번까지 15분 안에 푸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는 제가 질문을 봤는데, 질문을 거의 안 하세요. 예. 숙제를 하고 있는 건지,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 알아서 질문 안 하는 건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조금 화나는 투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지 저한테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제가, 뭐, 물론 다 보면은 좀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거에 대한 정답과 이거에 대한 오답이 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통해서 하셔야지만, 그런 목마름, 좀 간지러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좀 긁어드리거나 그래야지, 그쵸? 아무런 질문이 없고 이러면은 그냥 뭐 모르겠어요. 뭘 하고 계신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와 동시에 여러분들 성장통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7월달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원격 강의 들으시는 분들, 강의 올라가는 거 계속 보시고요. 저하고 7월 8일 신촌에서 주말반에서 만나실 분들은 반갑게 저를 맞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열심히 우리 화이팅 해요. 수고하셨습니다.